예, 오늘부터 성경 Q&A 제가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적어주신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길게 나오는 것도 있고, 예, 좀 짧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목이 엔돌의 무당과 사무엘. 질문의 내용이 심령술사와 혼령관계, 또 영화소설 등에서 심령술사 또는 무당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낸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성경 또한 사울이 죽기 전 무당을 통해 엘리야가 아니라 사무엘을 이제 불러냈는데 이것이 과거 낙원이라 가능한지 현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답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에 이제 기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들이 어디부터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에는 기적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기적 외에는 노아의 홍수를 뭐 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기적 외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위임받고 대언자로 일하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목이 꼿꼿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뭐 예를 들어 막대기를 뱀으로 만든다든지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품에 집어넣으면 나병이 생겼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 빼면 나병이 없어진다든지 또 홍해를 가른다든지 또 나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요르단강 이제 지나가게 될때 요르단강이 갈라진다든지 또 여호수아기 10장 10에서 이제 1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거기에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해와 달이 멈추어 섰다 그랬어요. 해와 달이. 그래서 해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 위에 멈추어 서고 달은 아얄론이라는 그런 골짜기에 멈추어 서고 그래서 해가 하루 동안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해 아시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뜨고 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해가 그냥 중천에 머물러서 하루 동안 이렇게 돼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섬멸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 이런 사람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왕을 주시기 전에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재판관, 뭐, 판사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사기에 나오는 그 재판관은 어느 면에서 왕과 비슷했어요. 왕하고 하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왕은 그 다음 자손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왕조가 유지되는 이런 시스템이고, 여러분이 재판관기 가서, 이 사사기를 가서 보시면, 여러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의 아들이나 아니면 사사의 사위가 그 사사의 뒤를 이어갖고 계속해서 사사 노릇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로 끝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이제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관 중에 이제 사무엘이 맨 마지막 재판관이고 사무엘 전에 엘리라고 한 사람이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이 없이는 통치가 불가능하겠습니다 하고 왕을 요구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을 지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이 이 사무엘기 상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처음엔 시작이 좋은 그런 왕이었지만 결국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여기 사무엘기 상 31장에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사무엘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기상 28장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통치 마지막 이제 시점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사울이 핀치에 몰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8장 가서 보니까 5절, 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십시오. 구약시대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꿈으로도 주시고 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런 돌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이게 재판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도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직접 보내서 그 대언자를 통해서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여기 7절에 가서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아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하들이 엔돌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울이 변장을 하고 다른 옷을 입고 두 사람과 함께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는 그런 내용이 이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리는 영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familiar spirit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familiar spirit. 그래서 우리말로는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라틴어로는 familiaris 우리 이거 그냥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면 familiaris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familiar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집안의 종이란 뜻이에요. 집안의 종.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는 종을 마음대로 부리듯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영을 영어에서는 familiar spirit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위키백과나 이런 데 가셔서 familiar spirit 이렇게 이제 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무당이나 아니면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 박수를 지도하고 또 그들의 청에 따라서 무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와 같은 영을 부리는 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근래 판타지 소설이 이제 많이 유행한다 그래요. 뭐 저는 뭐 그런 거 읽지 않는데 그 판타지 소설 안에도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서 말 그대로 이 판타지 세상에서 마귀의 영들을 파밀리아 우리 말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제 가서 이 여인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를 하죠. 그렇죠? 내가 할수 없습니다. 사울이 하지 못하게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자기의 통치 기간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무당들, 박수들, 소위 영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다 처단을 시켰는데 지금 이 엔돌에 이한 여인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울이 있는 걸 요청하니까 내가 할수 없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여인이 어떤 것을 하길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누구를 내게로 위로 데려오랴 하거늘 그가 이르되 사무엘을 위로 내게로 데려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인이 결국은 이제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12절에 그랬더니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어째 나를 속였냐? 당신은 알고 보니까 사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뭘 보느냐? 그 얘기했더니 14절에 그의 모양이 도대체 어떠냐?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땅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지금 사울이 하소연하는 내용이 15절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존망에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의 대언자도 안 보내주시고 우림과 둠림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제가 어떻게 할줄 몰라서 지금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16절에 하나님이 너를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이야기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운명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렇게 되면서 사울이 사무엘의 이제 말을 듣고는 말 그대로 기절해서 넘어지는 그 내용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써서 주신 분, 또 한국 사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그 질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 지금 올라온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가짜 사무엘이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죠? 핵심이. 예. 여기 나와 있는 사무엘은 제가 성경을 봤을 땐 진짜 사무엘입니다. 진짜 사무엘. 자, 그러면 이제 둘째 질문이 이제 생기죠. 그러면 과연 영매, 무당에 불과한 이 여인이 죽어 있는 어떤 사람을 지금 지옥에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불러올 수 없어요. 불러올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무엘이 올라왔느냐? 하나님이 올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매가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보내신다. 자, 성경의 하나님은 보편적인 법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칙은 뭐냐? 죽은 사람이 산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이 구절 하나, 여기 나와 있는 사건 외에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특히 죽은 사람이 이렇게 불러와서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산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일, 이런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으면 이 세상과는 교통이 끊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원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22장 22절에서 35절 가서 보시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을 알아본 발람의 나귀가 뭐예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을 해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역사, 지금까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요 마지막 있는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고양이도 또 좀 말을 시켜볼까 하고 연습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개도 좀 뭐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짐승이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칙에 위배가 돼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심지어 나귀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보편적인 법칙을 벗어난 예외적인 그런 일은 그거를 우리의 일상적인 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착각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이 예외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번 이루어 놓으신 그런 일을 매일 내 삶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지옥에서 땅속에 있는 지옥에서 불러내서 위로 이렇게 불러내서 무언가 말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게 하거나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단 한 번 전 역사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다. 그 저와 여러분 뭐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그 실패를 복원하고 그리고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한 거지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뭐 21일 기도, 그건 다니엘이 바빌론의 그 상황,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21일 기도한 거지,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가서 21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칙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많은 분들이 그좀 예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다마스쿠스 길로 가던데 그냥 저 해가 비치고 이런 거 하는데 뒤로 쓰러지고 아 이런 게좀 비춰지면 어떤 얼마나 좋을까? 이와 같은 그 환상 속에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행하시는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면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의 예언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기 하 31장에 가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사울의 군대가 결국 싸우다가 이 사무엘의 예언대로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뭐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뭐 인터넷을 보든지 영매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뭘 불러올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지금 교회 뭐 한국 교회도 가서 보면 축사한다 그래서 뭐좀뭐 귀신을 불러온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뭐 축사한다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고 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한국에 2, 30만 아마 있어요. 매일 마귀 불러와서 뭐 귀신 쫓는다고 하는 그런 일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영매들이 불러온다고 하는 그 영, 그 영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리는 영이에요. 이 부리는 영은 뭐냐? 성경에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마귀와 그의 쫄자들인 그런 마귀들, 이 마귀의 부하가 되는 그런 영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성경은 부정한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쫄개들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그 당시에 마귀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마귀 들린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마귀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장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마태복음 8장 2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두 사람을 고치고 있는데, 거기 29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여기 마귀들이 나쁜 얘기 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기 있는 이 마귀들은 분명히 알아봤어요. 진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들 내쫓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시면,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16절에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에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소녀를 사로잡은 그 영이 바로 부리는 영이에요. 그렇죠? 이 부리는 영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틀린 이야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을 내쫓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부리는 영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18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가서 보시면, 신명기 18장 10절,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배우지 마라. 그럼 이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것들이 뭐냐?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인신제사,
가나안 족속들이 늘 행하는 거라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이런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이 달리 이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멸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이 마귀들을 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부리는 영들을 구하고 말 그대로 이 사악한 그런 영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이 모든 것에 궁극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일들 행하는 자를 색출해서 다 완전히 섬멸해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행해서도 안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아, 그럼 국내에 귀신 쫓는다는 교회가 엄청 많은데 서울 신길동에도 큰 교회가 있고 거기 가서 귀신 쫓는 거 이거 뭐 보면 거기 귀신 들렸다고 한 사람이 삼촌 귀신이라고 그러고 할아버지 귀신이라고 그러고 할머니 귀신이라고 다 그러고서 소리를 낼 때 보면 아 꼭 삼촌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이게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귀신은 뭐냐 거기 있는 거는 그렇죠? 너무나 그 똑같은 그런 일들 또 거기 있는 그 귀신이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너무나 쪽지게처럼 과거에 있던 그런 일들을 잘 알아맞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귀신은 우리 국어사전에 가서는 죽은 사람의 넋이에요. 너무 원한이 많아갖고 죽은 뒤에도 이 혼령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렇죠? 이게 귀신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역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죽으면 믿는 자는 어디일 거예요? 예수님 계신 셋째 하늘로 직접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구천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로 가요? 지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떠돌아다니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근데 그럼 이 사람이 왜 귀신이라 그러냐? 바로 마귀가 귀신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목사를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그 목사를 속이는 거다. 그 교회 모든 사람들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다 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샤머니즘의 산물로서의 그와 같은 귀신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 모두가 말 그대로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한국교회 귀신 뭐 축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날이 갈수록 마귀의 일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과 혼을 그 안에 이제 넣어주셨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일에는 많은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뭔가 신비한 거,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운동. 그래서 그 뉴에이지 운동을 하려면은 사람이 어떤 영적인 그와 같은 이 기법을 배워서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 최면이라든지 만추라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의 영과 교통하는 그와 같은 일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매체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모임도 생겨나고 온 세상이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다. 여기에 한번 빠지면은 귀신을 쫓든 뭐하든 여기에 빠지면은 그 매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이 축사, 그 다음에 신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신유와 축사 이렇게 치시면은 그럼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돌의 무당과 그 사무엘 그 이야기는 거기서 불러온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고 영매가 불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단 한 번, 보통 세상에선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을 사울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 한 번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답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